자, 그러면 어 오늘 아침 또 시장 분위기 좀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박병 시 부장님과 함께 어 어떤 것들 좀 중시해서 봐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니 일단 어제 일단 밤에 음. 한잔 하셨는데.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예? 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laughs> 예. 아무한잔하실 뭐 수도 있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주당들 알거든. <laughs> 어제 장 때문에 좀 속상하셨겠죠. 하실만한 날이긴했죠. 네. 뭐 시장 그렇긴 한데요. 네. 네. 뭐제 지난주부터 몸이 계속 좀안 좋은 상태에 아, 있어서 요즘에 소금으로 아, 안 먹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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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자 그러면 어, 일단 어제 지금 이제 끝난 어, 나스닥 오늘 새벽에 끝났죠. 그리고 이제 어제 네. 우리 시장 정리부터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1월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뭐~ 어제 좀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 뭐~ 시장이 하락을 하면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온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또, 뭐,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또, 뭐, 반등에 또,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어, 악재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어, 뭐, 여러 가지 뉴스들도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뉴스에서 말씀 안드리겠지만 뭐, 카카오에 뭐, 경찰 조사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아, 그런 네? 상황까지 있습니다. 카카오의 그, 예. 뭐, 탈세 관련해서. 아, 예. 글쎄, 뭐, 그것도 예. 나왔더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하면 은 예. 그 온갖 나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요. 아, 계속. <laughs> 설상가상이에요. 설상가상.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구간에 제, 제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뭐 작전주, 뭐 주가 조작 이런 조사에서 결과가 안 나오고요. 주가 많이 빠지면 꼭 그런 결과가 나와서 엎친 데 엎친 경우로 더 빠뜨리고 아,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시장이 좀 하락을 할때 나쁜 논 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음. 어, 여러 가지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전체적인 시황에서 양자 긴축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변호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가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할 거냐 또는 내가 어떤 섹터에서 그냥 종목만 바라볼 거 같으냐 이런 것들은 뭐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그동안에 지적된 상황인데 조금 더 우려가 지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 금리 인상이나 긴축의 강도가 강해지면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음. 우려들이 지금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일일 시황이 아니고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지않습니까 네. FMC 회의 전에 시장은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음. 제가 표오를좀 이렇게 드리는데 좀 징징대는 거죠. 예, 거기서 좀 강력해 나올 그 긴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음, 시장이 예, 이런 여론과 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요즘에 그, 어, 미국의 금리 인상을 5 0 b p 씩 해야 된다. 음. 뭐, 올해 뭐, 다섯 차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한편으로는, 이건 정설은 아니지만요. 한편으로는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이런 립 서비스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깎으려고 하는 의도도 상당히 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좀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긴축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에 있는 채권 플레이어들도 우린 주식장, 시 바라보고 있지만 거기서도 채권을 지금 어떻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활발하게 거기서도 채권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e 다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 l 수익률 r the s e 이 o n 나 p 나 a y e r the s e c o 년 만기 국 a 수익률이 h e second p l a 다 e r the second player, the s 하 c o n d p l 서 y e 서 the second player, the s 퍼센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어, 나스닥은 고점으로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11.7퍼센트) 빠졌어요. 음, 음, 올해 (1월에만) 지금 현재까지 (7.2퍼센트입니다.)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급락하는 동안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존스 수산업 지수는 신고가 근처에 있었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또 이쪽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정도 볼수 있죠. 하나는 금리 인상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이지 양적 긴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우가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물론 스다 보다는 하락폭이 작았지만 다우도 1.5%를 하락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은행주들이 급락했어요. 음. 그 은행주들이 어, 예 임금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 회손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음. 은행주도 같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치주의 대표 종목이 은행주가 하락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가치주군에 속했던 종목들 우리 어제 시장 보시면 뭐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때려 맞는 네. 뭐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성장주는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고 꽤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뒤이어서 가치주군도 같이 빠, 빠지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거기서 한 차례 좀 깊게 빠지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에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유가가 WTI가 85.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뉴스 3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적적 리스크가 좀 있는 거고요.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 지금 뭐, 군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생생을하하 그래서 유유가오오면서 자산 자산주도 이제 자산 가치를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원자재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달러 어, 엔더스도 9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원화가 1,193원까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우리 1,205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하향 어, 안정화됐다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원화나 10년 만기 국제수익이나 달러가 서폭 안정이 됐을 때 우리 시장이 좀 올라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올라오지 못하고 아랫부분에서 지금 맞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악재를 막기 때문에 더더욱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 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4로 하락했어요. 그쪽에 많이 하락했다는 걸좀알수 있는 대목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특징적인 거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유가 급등했다는 거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어제 러시아 신시가 7.2% 하락했습니다. 최근 4일 동안 16%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증시가요? 예, 이거는 이제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나 음. 또 아니면 육과 관련된 부분이나 러시아 보통 우리가 육과 관련돼 가지고 어, 원자재 ETF를 살때 러시아 증시도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유가는 오르는데 러시아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상쇄하면서 수익률 이좀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음. 여러 가지의 경우 각도로좀볼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 증시가 폭락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시장에 불안. 요인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러시아 증시의 네. 가장 큰 데가 가스프로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로입라고 네, 예. 음. 거기 주식이 뭐 많이 빠졌겠죠. 네, 예, 그런 그, 그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 수도 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얘기겠죠. 예, 그렇게 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아주 뭐 폭락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뭐 지금 지금 계속 빠지고 이게 계속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음. 계속 지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코스피가 0.89% 하락해서 어제 2,864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2,900 포인트 깨고 어제 아침에 2,900 포인트로 올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음. 네. 그러다가 밀렸는데 왜 밀렸냐면요. 오전에 반등 시도하다가 어 12시부터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왜, 왜 그런 거예요? 나스닥 선물이 1%대로 급락을 했어요. 아, 미국에. 예. 예,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는 걸 보면서 선물이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동반하면서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46%라 그해서 943포인트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등락폭이 더 심하니까요. 코스피가 안정화되어야지 코스닥은 상승폭이 반대로 더 크고 여러분들다 음. 아시는 내용이고요. 개인들이 약 2천억 매수, 외국인들은 52억 매수, 기관들은 2,258억 매도인데요. 매일 이렇게 불러드리지만 그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어제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으로 어양 매도가 좀 있었고요. 기관들 매도가. 어,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금융투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이들은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라 건데, 그 현금화가 이제 전에는 계속 LG 엔솔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 어, 이제 상당 부분 로스컷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어, 과정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은 여전히 감소한 상태에서 어, 이들이 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감소된다는 거는 매도도 적어지고 매수도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합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니까 즉 어, 소규모의 매도로도 매도에도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전지의 완성품 업체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제 살짝 반등을 주었고요. 그리고 소재업 종들이 상대적으로 SK 엔솔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그들 종목들이 반등을 좀 줬어요 어제는요. 음. 이제 청약 들어가면서 많이 빠졌던 2차전지의그 동안에 상대적으로 피해라고 했던.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약간 하는 것이 약간 특징이고요. 네. 건설, 시멘트, 철강, 조선, 바이오가 폭락했습니다. 저 제가 폭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 들어서 그냥 뭐 하락폭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음, 나타나고 좋았던 있습니다. 좋았던 데들 아니에요? 최근에 뭐 시멘트까지 오른다 그러고 뭐 건설은 뭐또 악재가 있었지만요. 네. 뭐 철강 쪽이나 또 조선 쪽에 좋은 얘기들이 연초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 거고 바이오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 지금의 타이밍이 바이오가 지금 좋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들이 하락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약세 국면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지금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뭐 개별적이나 아니면은 어 섹터의 단기 이벤트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외모를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음.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뭐 매일 얘기를 하고 있으시 LG 에너지솔루션 청약과 그리고 상장 후에 리밸런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뭐 전부 다 우리 시장을 다 덮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어, 그런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매크로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데 우리 시장은 수급 전 요인도 좋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음. 지금 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하루보다도요 지금. 어 다음 주에 FMC 회의가 2십오일부터2십일까지 열리는데요. 금리 인상 결정을 이번에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일정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은 인상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것이고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천십오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그때하고 만약에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있다 하고 제가 한번 그때 상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첫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중순까지 약두달 정도 시작이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차분차분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에 나스닥이 18%, 다우가 12%, S&P500이 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요. 이때 12월 이전에 미국의 3대 지수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계속 상승하다가 상승하다가 요 금리 이상 하고 나서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 중순 이후에 어땠겠습니까? 2017년까지 1년 반 동안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 보면 은 금리 인상이 악재가 아니다. 뭐 금리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는 미중 무역 분쟁 얘기들이 한참 나왔을 때예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상승을 계속했다가 2017년까지 올랐다가 2018년도에 양적 긴축 진행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2018년, 19년들이 두 년도가 가장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 전에는 박수권에 어, 있었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 예요 이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나스닥은 최고점 대비 11.7% 하락을 했고요. 음. 1월만 7% 하락, 다우가 2.67%, S&P 500이 3.97% 하락을 했습니다. 1월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전에 있었던 때 나스닥이 한18% 다우 12%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의 하락폭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다우는 그리고 s p 은 그렇게까지 진행은 되지 않았잖아요. 요건 뭐냐면 지금 3대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양적 기축이 아닌 금리 인상만 현재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리 어, 금리 인상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적 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훨씬 더 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하기 시작해서 2016년 금리 인상하 후에 2년 후에 양적 긴축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리 인상이 아니고 양적 긴축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또는 금리 금리 인상을 빨리 하고 양적 긴축을 해지 않겠냐 요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맨 마지막에 빨간 것으로 쓴 거를 보면은 어, 시장이 어떤 상황에서 조금 안정화 될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은 지금 반영 상당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 연준이 f s c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시장은 다소 안정감 줄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안쪽 긴은 아직 모니다 예, 그렇게 시장은 또 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시장은 음. 이렇게 움직인 것이다 어,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똑같은 그 2015년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우리 국내 시장은 어땠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2월 중순 12월 16부터 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우리 코스피는12% 하라 그했고요 코스닥은 14. 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는 2015년 12월 16일 전에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빠지고 다시 재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에 선반영하면서 먼저 하락을 했어요. 꽤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반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하고 나서 또 하락하고, 그 다음에 또 반등하고, 그 이후에 미국은 상승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2016년 1년 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2017년도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흐름은 미국보다 먼저 빠지고 폭도 조금 더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미국이 빠지는 동안에 상대적으로는 좀덜 빠졌어요. 네. 보시면 상대 좀덜 빠진 상태에서 반등했고 그리고 박스권에 있었다.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상황이 와 있느냐? 코스피가 지금 4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1월에 3.8% 하락했고요. 고점 대비는 13.6%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1월에 3, 1월 3일 이후에 딱 이틀만 상승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 8.71% 하락을 했고요. 지금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고점 대비는 약11% 하락을 했습니다. 이 퍼센테지를 보면은 코스피가 고점 대비 13% 코스닥은 이11%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하락은 선반영하면서 상당 부분 빠져 왔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선반영해서 하락한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은 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공감 부분이 좀 떨어지죠. 네. 즉, 우리 시장은 하락 후의 박수권 쪽으로 보는 쪽이 더 많이 시장에는 컨셉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부 차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은 반등 저점 구간에 약간 진입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등을 해내느냐 못해느냐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거고요. 주봉에서는 직전 저점 붕괴의 차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망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딱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사전에 사전 천조정을 보여요. 우리 시장은 그선천조정을 크게 맞고, 그랬다가 반등을 했다가, 그리고 금리 인상할 때 같이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반등했다가 빡소권이 있었던 얘기고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면은 신공업지수 근처에 있잖아요.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빠졌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반영을 하고 이후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차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폭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반등 후에 흐름도 달랐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흐름을 어 어떤 어느 정도 내가 파악을 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2015년 비교할 때 추가 하락의 폭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시장에서 일본으로볼때 직전 저점 근처에 와 있고 단기 반등을 좀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음.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전, 1월에 있었던 수급 전조인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사전적으로 조정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1월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 매수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마음을 바꿔서 냈다 팔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내부 수급이 정상화되면 판단갈수 있겠냐,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LGN 솔루션 청약이 끝나고 나서. 그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대형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논리적으로 펴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실적 시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양관 섹터 중심으로 모두 다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쪽 섹터는 그래도 차별화되면서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장 방어를 할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반등의 기대들이에요.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들은 뭐냐면요. (2015년) 제가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2015년) 주가 흐름으로 볼때 추가 하락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추가 하락폭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많이 안 빠진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2,822포인트가 지난번 저점이었잖아요. 여기 조금만 더 빠지면 지금 이미 공매도가 구축되어 있고요. 지난 2021년 어, 말에 약 3천억 정도에서 요번에한 3천억 정도가 더 늘었어 일월에요. 음. 공매도 구축 포지션이 이 공매도 구축 포지션들이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우리 늘상 이거 경험해봤던 겁니다. 어, 반대 매물에서 단기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이대로쭉 추락한다라는 그런 전망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번 급락을 했다가 올라오지 않겠냐.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800포인트를 저점 라인으로 많이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깨고 내려가면 단기 급락 우려가 있다. 요걸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컷세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보고 있냐면요. 아 어, 단기 급락 후에 단기 급락 후에 그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올 거다. 왜냐하면 또 많이 지금 비워놨어요 기관들이 그러면서 저점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반등 후에 그 다음에 박스 코너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시황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자체가 시황이라는 게 이대로 흐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뭐 모르지 않습니까? 음. 그렇지만 어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답답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어떤 분은 이게 단기 급락 후에 반등 후그 다음에 박스권에 가고 종북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요번에 단기 급락할 때 어떤 분들은 사려고 하겠죠. 어떤 분은 사려고 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든 올라오기만 하면 팔려고 하겠죠. 그 차이가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시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어,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네. 어, 시장이 약하면 이제 시장 이슈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오늘 아루에 발표됐고요. 예, 다 현금 줬다며. 예, <laughs> 게임과 IP 등 컨텐츠 강화를 할 거다.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를 국한시키기보다는요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이런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신라젠 어제 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거 제가 뭐, 아, 뭐 나쁜 뉴스인데 그냥 뭐 설명 구체적인 설명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요 폐지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영업 개선 미흡이라고 표현을 하면. 서20 영업일 이내에 추가 개선 계획을 내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요. 그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폐지시키거냐 아니면 유예 기간을 또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음, 음. 전에 봤을 때는 물론 신라젠이 유예 기간이 꽤 오랜동안 있었지만 유예 기간이 나오면 또그 사이에 이 기업은 또어 영업 개선을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요 20일 이내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어제 이 결정이 됐다고 끝난 건 아니고요. 음. 끝난 건 아니고, 심의, 심, 다시 추가 개선 계획을 내고, 음. 그거 가지고 다시 심의한다. 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그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뭐 2년 동안 준비했는데 미흡하다라고 이제 판정을 좀한 거예요. 음. 요거는요, 이번신라젠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번에그음 지금 요번에 이제 기결산 되잖아요. 기결산 되면은 이제 3월까지 3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 다 되고 그때까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 3월 말과 4월 되면은 요번에도 또 다시 상장 폐지의 심미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돼요. 음. 그런 종목들이 향후의 스토리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걸 지금 가지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 요, 요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이게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것이고요. 자율주행차가 등장한다면 진짜 수혜주는 어디 있겠냐. 그래서 테슬라와 애플이 견인할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은 저는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테슬라와 애플이 견인하는 것 자체 때문이 아니고요. 음. 우리는 테슬라와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종목들이 음. 그래서 이들의 행보를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음.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어, 나스닥이 예, 요즘 요즘에 뭐11%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에막 박스, 그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잖아요. 음.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25% 된다고 하네요. 네. 이들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 개별 중소형주가 고점 대비 50% 전후로 반토막는 종목들이 39%라 그러네요. 음. 전에도 한번 이걸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지수를 바라보면서 왜곡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만 바라보면서 지수가 좀 탄탄하게 있으면 다른 것들은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차별화되고 있다는 라게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저는 그거는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이러다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마저 빠져버리면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겠냐 음, 이런 음.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이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플레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네. 그~ 여 그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그것은 저가 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음. 이 말씀은 왜또 드리냐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이 작년 말과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상대적으로 그냥 단지 이벤트에서 테마에서 그런 거에서 단지 그냥 일석으로 올라온 쪽이 아닌 산업의 이성장으로 올라온 섹터들이 빠지는 것들 중에서 그런 중에서 선두그룹에 있었던 종목들은요. 그런 종목들은 십사리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봤을 때는 그쪽이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계속해서 많이 빠져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 반토막 났는데 이제 더 빠질 데가 없어. 라고 그쪽에 들어가면 그건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험적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말씀하셨는데 진짜 줌 비디오 같은 게요 <laughs> 52주 최고가가 451불이거든요 네. 어제 157불이에요 맞습니다 이, 네. 이게 액티비전 블리자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의 반이거는 액티비전 블리자도는 반토막 난 거거든요 음. 네, 정확히 3분의 1 도망난 거 그런 종목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 왜 그러면 주도주를 해야 되느냐, 왜 시가총액 상위 에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번에도 여실히 그걸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 2022년 내년에는 뭐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정도는 어, 이유는 차별화가 될 것이다. 굉장히 차별화가 극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올해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도될것 같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우리. 어...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예고해드린 오종태 이사 바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또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우정 그렇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천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laughs>